네, 여군 중위가 임신 중에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숨졌습니다. 국방부는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직자로 인정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. 이미지 기자입니다. 따뜻한 미소를 지녔지만 한 번 한 일은 끝을 보는 성격이었던 악바리 여군 이신혜 중위. 올겨울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이 중위는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느라 밤샘 근무를 연일 반복했습니다. 만삭의 몸. 하지만 근무지에 산부인과가 없어 진료를 제대로 받기도 힘들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하루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던 이 중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.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출생했지만 이 중위는 임신성 고혈압으로 숨을 거뒀습니다. 꽃다운 나이 28. 육군 중령으로 제대한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중위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육군 본부는 거부했습니다. 군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하지만 가족들의 오랜 하소연 끝에 권익위는 국방부에 순직을 인정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. 이중위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묻히길 바라는 아버지는 아직 딸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미지입니다.